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괴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사펑크를 쓰는 게 아니라 징크스와 판테온으로 2펑크만 써주면서 수호자 베이스 앞라인 그리고 뒷라인은 속사포로 진행해주는 리롤 수호자 징크스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 덱은 초반에 속사포 징크스 헤드라이너가 떠주고 징크스의 템각이 이쁠 때 진행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오레버 시킴 리롤로 징크스의 3성, 그리고 캐넨의 3성, 판테온의 3성, 세나의 3성을 노려주면서 리롤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돈 여유도 많고 체력적인 여유도 많다면 아펠리오스도 3성작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징크스 3성이 되는 순간 6렙을 찍고 6렙 리롤로 다시 판테온 3성, 캐넨 3성, 세나 3성을 계속 노려주시면 되고요. 보통 판테온과 징크스의 3성작을 마무리했다면 7렙까지 가서 사수호자 앞라인 그리고 사속사포 뒷라인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캐넨이랑 세나 요런 애들이 3성작이 안된 상황이라면 이전 리롤까지 적당히 찾아준 상태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펑크 리롤로 조금씩 찾아주면서 삼성작 찍어주시면 되고, 어차피 요 정도만 조합을 갖춰주면 연승은 또 쉽기 때문에 7레벨에 요 조합을 맞춰주고 나서부터 9렙까지 노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8레벨 때 추가적으로 넣어줄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9렙을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혹시 아펠리오스가 삼성작이 안 되고 케이틀린이 잘 떠줬다면 케이틀린으로 바꿔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 9레벨 때 조합은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라인 사수호자 베이스에 뒷라인 6속사포를 섞어주는 버전이 있고요. 이때 탈익은 요릭 2성작이 된다면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앞라인 6수호자 맞춰주고 뒷라인은 4속사포를 써주는 건데, 속사포 애들 성능이 나름 다 괜찮아서 저는 그냥 6속사포를 섞어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대신 이제 캐틀, 뭐 세나, 루시안, 징크스 요런 애들한테 줄 템이 많아야겠죠. 자, 그럼 이 덱의 아이템 간단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준비해주는 템은 징크스의 템인데, 보통 구인수, 그리고 최후의 속삭임, 마지막 템을 주검이나 무한의 대검, 요런 AD 딜 템을 넣어주시면 되고, 보통 구인수까지만 빨리 빌드업 된 상태로 앞라인이 잘 버텨준다면 연승도 쉽게 진행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징크스 템을 모아주면서 판테온의 탱템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징크스 3성, 판테온 3성을 노려주는 동시에 캐넨과 세나의 3성을 노려주면 좋기 때문에 트루 데미지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캐넨한테는 태양주권 망토 같은 디버프 템이나 아니면 판테온과 비슷한 탱템, 워머그, 덤블조끼, 용발 요런 탱템들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대신 캐넨한테 템을 줄 때는 삼성작일 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나의 템도 삼성작일 때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통 쇼젠 플러스 AP 딜템, 지팡이 템들이 이제 더 이상 구인수 빼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팡이 템들 전부 세나한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탱템들은 적당한 수호자들한테 주면 되고, 남는 AD 딜템들은 케이틀린이나 나중에 루시안한테 줄 템들을 아펠리오스한테 빌드업 해주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수호자 징크스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원문은 스테이지당 두번 고단계 챔피언을 얻는 차원문이고요. 이 판은 대개로 리롤 수호자 징크스 덱을 진행해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팀 구성도 이렇게 구성해주면서 리롤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초반에 사줘야 될 챔피언들은 그냥 수호자 애들, 그리고 징크스, 뭐 속사포 요런 애들이겠죠. 그리고 골드 증강체에서 이렇게 떠줬는데 사수호자를 기본적으로 섞어줄 거기 때문에 영웅적인 존재도 나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육수호자를 섞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그냥 나온 김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판테온을 줘서 펑크를 섞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가져와도 좋았던 거죠. 그리고 초반은 앞라인들 뭐 적절히 2성, 그리고 적절한 탱템, 플러스 딜라인 구인수 징크스만 있어도 피 관리가 잘 돼서 거기까지만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필요한 애들 사주고 펑크리로 돌려주면서 요런 식으로 속사포 징크스를 찾아주면 됩니다. 일단 이번 판은 징크스 헤드라이너가 좀 빨리 나와줘서 좋게 스타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6렙, 7렙 정도 때 혹시나 탈익 3성까지 된 상황이라면 탈익 3성을 섞어주면서 진행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1코, 2코짜리 뭐 징크스, 판테온 찾아주는 동안에 캐넨, 탈익, 세나 요런 애들 3성작도 같이 찍어주는 겁니다. 초반 라운드에서는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구인수를 빨리 줘야 피 관리가 잘 돼서 구인수부터 챙겨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번 상대로 핵펀치 바위를 만나서
던지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 상대는 피백 1등이신 분이고요. 강력 했습니다. 지금은 생각보다 앞라인이 많이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크스가 구인수가 있어도 힘을 그렇게 크게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아, 지팡이는 더 필요가 없긴 한데 저건 나중에 싼아템 같은 거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 앞라인 탱템이나 징크스 템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자, 판테온 좋고 니코는 필요 없으니까 팔아주고 펑크리롤. 아, 징크스 한 마리? 이러면 지금 살짝만 더 돌려볼거야. 한 30번 가지만? 오케이. 자, 이렇게 징크스 삼성이 좀 빨리 붙어준 상황이럴 때는 그냥 펑크리롤만 적당히 돌려주면서 6렙까지 가서 6렙 50팀 리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판테온 찾아주면서 다른 애들 삼성작 마무리해주면 돼요. 자, 실버 증강체 나와줬고요. 후반 전문가 돌리고 흡혈을 골라주는 것도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강력해져서 굳이 꼬마고인을 먹고 싶지도 않고요. 1번 더 돌려보고 이러면 그냥 2번 먹어주면서 피읍을 살짝 주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만난 상대는 야소 삼성을 진짜 빨리 찍으신 분이고 1코 리롤 깐부가 있었기 때문에 징크스가 더 잘 나온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펑크 리롤만 일단 돌려주고 아펠도 잘 나와주면 삼성장 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진짜 강력한 상대 아니고서는 이렇게 잘 이겨줄 겁니다.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곡궁 가져왔고요. 요거는 최후의 속삭임 만들어주고 대검까지 넣어주죠. 그리고 총금을 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좀 더 좋은 딜템을 주고 싶으니까 크림 라운드까지만 기다려보죠. 일단 6렙 50킵 계속해서 진행해주면서 2연승까지 달려준 상황이고요. 자, 리롤 계속해서 더 해줍니다. 판테온 삼성 찍을 때까지 돌려줄 거예요. 자, 크림 라운드 아이템, 지팡이. 지팡이템은 보통 센 아템이 되겠죠. 빌트? 이러면 워머그 주고. 자, 워머그까진 맞고. 지팡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총검 하나로 빼주는 걸로 합시다. 뭐, 곡궁이나 뭐, 대검, 장갑, 요런 게 나왔으면 뭐, 주검이나 뭐, 임피, 요런 딜템을 뒀겠죠. 이거는 템이 지팡이가 떠줘서 어쩔 수 없이 총검을 준 거긴 합니다. 총검이 뭐 나쁜 템까진 아니니까요. 자, 피읍 더 잘해주고 총검이기 때문에 앞라인 유지력이 좀 더 높아지긴 했죠.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 플래티넘 증강체. 난공불락 되게 좋은데? 나머지 돌려보고 맘에 안 들면 난공불락 먹고 함탱템을 만들어줍시다. 오케이, 이러면 난공불락. 지금 워머그밖에 템템이 없었는데 단물조끼 용발 주는 거면 골라줘야죠. 자, 그리고 6렙 50팀 리롤 계속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타릭도 삼성작 살짝 노려주면 되는데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캐넨 삼성각 보이니까 벨트도 넣어주고 지팡이는 어차피 세나 거거든요. 세나 넣어줄게요. 자, 이번 상대 7레벨이신 분인데 쉽게 이겨? 어쩌? 자, 타릭 3마리. 일단 계속해서 리롤. 이러면은 일단 니코를 팔고 이러면은 타릭 팝시다. 타릭은 핵심까진 아니라고 했죠. 오케이, 세나 판테온. 오, 그리고 이번 상태는 8레벨입니다. 8레벨에 아리 빌라인 쓰고 있고요. 불츠 2성 앞라인이 있었죠. 헤드라이너 자리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앞라인 적절한 탱템, 그리고 뒷라인, 징크스 삼성의 적절한 딜템, 구인수 이런 거 있으면은 피 관리가 잘 돼요. 자, 계속해서 리롤 돌려줍니다. 판테온 삼성이 될 때 그때 7렙을 찍어줄 거예요. 캐넨 사야 되니까 일단 캐틀 팝시다. 캐틀도 좀 나중에 쓰는 챔피언이라 뭐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 타릭 팔고 사고 지면은 나무무 한 마리 팔고 50원이자 챙겨줍시다. 이번 상대도 좀 세 보이죠. 7렙 거의 올인을 하신 분이고 3코이성도 많고 4코이성도 있고 피관리가 나름 잘 되는 컨트리 조합이고. 자, 근데도 이겨? 입니다. 세죠? 자, 판테온 사야 되니까 아무모 팔아주고. 판테온 오케이.
자, 이러면 판테온 찾았으니까 레벨업 진행해주고 7레벨 때 사수호자 섞으면서 진행해주면 돼요. 자, 이제 판테온 삼성까지 되었기 때문에 더 세졌죠. 이번 상대는 8레벨 디스코 조합이고요. 일단 오른템이 굉장히 많은 분이죠. 자, 판테온 버텨주고 있고 징크스 프리딜 해주면 쉽게 이겨줍니다. 그리고 7렙 찍을 때까지 다시 펑크 리롤만 돌려주면서 이렇게 한 마리 떠주는 거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이템 확인 벨트 나왔고요. 자, 그 다음 템 대검. 자, 여기서 나와주는 거 진 필요가 없죠. 팔아주고. 자, 여기서 레벨업 해주고 사수호자 섞어주고. 그리고 아이템은 대검 벨트가 있으니까 그냥 쇼진 세나를 주고 싶긴 하거든요. 삼성작이 한 마리 남아서. 그래서 연운을 가져오는 걸로 하고 이거 리롤 조금만 돌려보죠. 지금 케넨이랑 세나, 잠깐만, 케넨이 삼성작이 됐는데 안 올라갔네요. 이게 케넨이랑 이제 세나의 삼성작이 한 마리 정도씩 남은 상황이라 빨리 찾아주고 싶어서 살짝 돌려준 겁니다. 이거 모렐로도 주죠. 지금 폐불망 치감템이 있긴 한데 뭐 상관없죠. 자, 그리고 펑크리롤 돌려줍니다. 좀만 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러면 그냥 9렙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덱의 삼성작은 요렇게 판테온, 케넨, 세나, 징크스 요 4마리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징크스 총검 버텨주고. 어휴, 죽었다. 상대도 지금 모대가 삼성이라 잘 안 뚫리죠. 자, 모대 뚫었고 이긴 것 같은데 이겼죠 요거. 나이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세나랑 뭐 케넨이 삼성적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펑크리로 계속 돌려주면서 계속 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상대 8레벨 뽀삐 2성, 자크 2성, 제드 2성, 이즈리얼 2성 거의 다 풀템. 제자이포 거의 완성 버전이죠. 상대방도 지금 타이밍 때 8렙 찍고 요정도 찍은 거면 굉장히 잘 찍은 건데 여기도 이겨준다면 진짜 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증강체가 마법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를 가져왔습니다. 세나 삼성도 있었고요. 자, 이번 상대는 컨트리 조합이고요. 우르고 삼성 밖에 없죠. 일단 판테온이 버텨주고 케넨도 버텨주고. 케넨도 CC기를 두 명한테 걸어주는 게 되게 크거든요. 오케이, 세죠. 자, 이번 상대 6이다나 5트루 데미지 야소 삼성 그리고 케일 삼성. 아, 여기도 진짜 세다. 케일 삼성인데 구인수 두 개에 트루 데미지가 들어있는데요. 좀 센데? 확실히 고정 피해라 그냥 팍팍 뚫리죠. 나중에 여기 상대로는 육수호자를 올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육속사포로 먼저 뚫어버리는? 일단 9렙을 가야 그게 되기 때문에 9렙까지 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림라운드 아이템에서는 완전 AD 딜템 쪽을 가져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나마 딜템을 뽑아준다면 엉손? 일단 지금 당장은 세나를 주고 나중에 자석 제거기 두 개 있으니까 뭐 캐트리나 루시안한테 옮겨주는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겠죠. 자, 이번 상대는 7펜타킬 모대 삼성 덱이고요. 하서스 풀템, 비에고 풀템, 그리고 아칼리도 거의 풀템이죠. 일단 아칼리한테 치감이 있는데 아칼린 잘라줬고요. 잘렸고 케넨? 이겼죠 요거? 나이스. 이거 프랩 지금 갑시다. 루시안 그리고 캐틀도 니코 빼고 올려줄게요. 쓰레쉬는 CC기 있으니까. 그리고 요릭 같은 거 이성작 되면 이제 아무모 같은 거 빼주고 써주면 되겠죠. 삼성작 아닌 것들 위주로. 육속사포 이러면 공속은 진짜 빨라지겠죠. 잘라주고
확실히 세졌다. 잘라주고. 어 잠깐만. 응? 상대방도 진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육수호자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4코어코짜리 속사포들이 이성작이 붙어버리면 저것들 중에 하나를 빼고 육수호자를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육속 4코어로 7 2다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으로 만나긴 했는데 일단 야소를 빨리 잘라줘야 돼요. 야소 잘랐고 이러면은 오 이겼네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거인 학살자를 가져왔고요. 요리기 더 줬네. 이러면 요리기 성작 되면 한번 육수호자도 생각을 해봅시다. 거인 학살자는 일단 루시안을 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6디스코 4현옥 술사 굉장히 강력한데 오른 애템도 굉장히 많아서 더 강력한 분입니다. 와 상대방 템 너무 좋다. 아니 여기는 오코이 성적도 많은데? 10렙이네요? 이게 디스코 조합은 10렙까지 가면 밸류가 진짜 높게 조합을 잘 짤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육소호자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요렇게 한번 해보고 한번 트루 데미지 잡아볼게요. 자 상대의 7 2다나 4 트루 데미지입니다. 구인수 구인수 트루 데미지 케일도 있고요. 일단 육소호자기 때문에 소호자들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살살 녹는데요. 그래도 이길만해요. 루시안 피백 풀피 이겼다. 나이스. 자 그리고 크림 라운드 아이템 아 완전한 AD 딜템을 좀 주고 싶은데 안 나와주네요. 그래서 그냥 총검을 가져왔고요. 자 한번 싸움 볼게요. 근데 아마 여기는 못 이길 겁니다. 왜냐면 10렙 디스코 덱은 진짜 못 이겨요. 근데 오른템도 요렇게 많다. 사실상 못 이깁니다. 자 10렙 디스코 덱이랑 요정도 버티는 비비는 것만 해도 되게 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6속사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속사포기 때문에 딜은 더 세졌거든요. 근데 앞라인이 못 버티네. 여기까지 상대방이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수호자 징크스 덱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강 나왔을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